여보, 얼마 전에 어떤 실험 영상을 봤거든? 응. 제로 콜라랑 콜라랑 구분을 못한대. 진짜? 응. 제로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 좀 해줘. 내가 구분을 해볼게. 자. 일단 향. 응.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같은 거? 응. 이제 맛을 봐요, 그러면. 당이 들어갔어. 당이. 저기. 입에서 느끼게 아니라 몸에서 느끼게. 몸에서. 당이 들어왔어, 방금. 어. 얘가 제로. 응. 얘가 일반 콜라. 와. 정답. 정답이에요? 어. 구분 안 된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 자, 맞춰보세요. 궁금해서 사봤어요. 순우추라면. 그리고 후추에는 뭔가 고기가 어울릴 것 같아서 통삼겹. 청양 핫도그. 궁금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불닭. 불닭 하면 뭐가 있어야 되지? 킬바사. 치즈까지 쫙 올려서 먹을 거예요. 스트링 치즈. 이제 매우면 진화를 해야 되니까 딸기 우유. 그리고 매우면 또 진화를 해야 되니까 하겐다즈. 야, 야,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세팅을 해볼까요? 와, 이런 비주얼. 와. 전자레인지. 이게 다 후추인가 이게? 편의점 먹어볼까? 컵라면, 핫도그, 소세지 섞어서 맛있는 것만 고르려 했지만 또다시 호기심 발동. 공사인데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와. 와, 불닭 이렇게 매웠나? 야, 아니 요즘 맨날 막 안 맵고 이런 거만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와, 여기 전체가 막 뜨거운데? 뭐지? 띠용 하게 하는 맛은? 진짜 후추라면. 아, 고기랑 먹어보자. 나쁘지 않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열라면에 후추 뿌려 먹는 게 훨씬 맛있다. 그리고 요 통삼겹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냥 이런 훈제 향이 안 나는 그냥 수육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아, 좋아. 일단 기분은 좋아. 아, 매워.
만족. 아니 아까 고민했거든요. 원래 딸기 맛을 먹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를 살까 했는데 바닐라 살 거면 투게더를 먹을까 했는데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했잖아요. 하겐다즈 가자 하고 이게 12,900원을 주고 편의점에서 질렀거든요. 베스킨 갈까 그랬나? 잠깐만. 아 뭔가 그 심신의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인데. 이번엔 이렇게 먹어볼까? 불닭이랑은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린다. 이번엔 소세지랑 통삼겹이랑 같이. 근데 그 소세지가 진짜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원래 컵라면 양이 이렇게 적어요? 다 먹었어. 나 몇 젓가락 먹었다고? 와 불닭이 진짜 맛있긴 맛있다. 바본가? 왜 여기 이렇게 열고 흔들었지? 짠! 맛있다. 역시. 아, 뭐, 핫도그가 있었구나. 청양 핫도그. 뭔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기는 별론 것 같아. 에어프라이어에 튀겨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청양고추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 불닭 먹어서 그런가? 입가심. 아니 조금 있으면 그냥 마셔야 되겠는데? 빨리 먹어야 되겠다. 끝! 대망의 디저트. 뭐야? 괜찮아. 맛있었어. 이거 맛있습니다. 야, 요즘에는 진짜 그러니까 기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지. 아이스크림이 밑으로 가면 안 되네.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밑으로 놓으니까 먹을 때 아이스크림 먼저 녹으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조화를 못 이뤄. 근데 얘가 밑으로 가면은 이 폭신폭신한 카스테라와 크림이 쫙 녹으면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이 쫙 녹으면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꼭 아이스크림을 위에다가 놓고 드세요.
아, 어제 편의점 먹방 보니까 2,900kcal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가부서 태우러 잘 먹었어. 아 힘들어. 아 죽겠다. 간다. 그래도 간다. 간다. 할 수 있다. 가자. 가자. 아이씨. 아 저렇게 계속 오르막이야. 여기 저쪽으로 간다고. 아 집에 어떻게 가냐 여기서. 30분 더 가야 되거든요. 울고 싶다. 지금 다리가 안 움직여요. 가야죠 그래도. 갈 수 있다. 날씨는 진짜 끝냈어. 와, 하늘 봐봐, 하늘. 와, 앙! 진짜, 장하다. 뿌듯. 진짜 너무 뿌듯하다. 오는 길에 커피도 사왔습니다.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요거 맛있더라고요. 광고 아니고요. 맛있어요. 먹방 했을 때 먹은 칼로리가 보니까 한 2,9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3,800을 소모를 했으니까 초기화 성공! 아니 그럼 또 빠진 거 아니요? 왜냐면 그날 3000칼로리 먹었는데 기초대사량만 해도 1500 정도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3800을 소모했으니까 총 2300이 마이너스요. 아 오늘은 낮잠을 좀 자야 되겠어.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